이 영상은 뒤에 나오는 유튜브 본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다만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멋진 그리고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셔서 기념으로 하나 사고 또 인증샷도 찍었습니다. 잠깐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겁니다. 오빠가 만든 크리스 슈톨렌과 스페셜, 시막산 스페셜, 그리고 엄마가 만든 뱅쇼를 같이 먹으면서 한번 평을 나눠보도록 합시다, 가족 여러분. 네. 오빠, 이거 먼저 자를까요? 좀 덜 단 거부터 먹어야지, 잠깐만. 그럼 스페셜은 구워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잘라서 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반만 잘라서 구운 다음에 나머지 잘라야지. 이스트 하나도 안 넣고 완전 발효종으로만 만든. 근데 이게 건포도도 많더라고. 건포도가 많은 걸 좋아해, 엄마 아빠 또래는. 이번에 너무 좀 그래요. 미래 지향적이지 않아요. 그래? 건포도는?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맛이야. 건포도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맛이야? 네. 아, 요즘 젊은이들은 건포도를 안 좋아하는구나. 크랜베리까지는 괜찮은데 건포도는 좀 심한 것 같아요. 크랜베리는 괜찮은데 건포도는 싫어? 친구들도 다 그래? 네, 애들 다. 어, 왜 그렇지? 뱅쇼를 봅시다, 뱅쇼.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? 어떻게 만들었는지? 아, 따뜻한 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그래서 겨울철에 유럽에서는 이렇게 와인을 따뜻하게 데워 먹으면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하고. 어떻게 만드는 건데? 아, 이건 일단 집에 있는 과일들을 활용하면 되는데, 전 여기에 사과랑 귤이랑 그리고 레몬이랑 자몽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껍질을 베이킹 파우더로 깨끗하게 씻고 식초에다 또 씻고 끓는 물에다 살짝 이렇게 씻어가지고 껍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통계피. 그게 제일 구하기 어려운 거야. 통계피를 오늘 마트에 세 군데 갔는데 지금 크리스마스라 그런지 통계피가 지금 하나도 없고 다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구하기 어려웠는데, 이 통계피가 계피가 개수나무 껍질이라는 뜻이에요. 엄청 단단하고 두껍고 그리고 말려있어가지고 이 통계피를 뜯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. 근데 이게 술인 이유가 뭐죠? 이거 술이라고? 이거 술 아니야. 아, 그럼 그냥 왜냐면 알코올이 지금 날라갔거든. 그리고 원래 여기다가 정향이라든가 무슨 팔각 이런 건 없는데 집에서 이거 구하기 어려워서 정향이나 팔각은 안 넣고 생강이랑 요 통계피를 넣어가지고 끓이는데 막 팔팔 끓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장기간 뭉근하게. 그러니까 이게 설탕 좀 적은 편이에요. 알어. 아빠가 뿌릴 때는 듬뿍 뿌렸는데 막상 이게 어? 너를 생각하면서 듬뿍 뿌렸단다.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비하면은 좀 약간 가족으로서의 사랑이 좀 부족하다. 야, 슈가 파우더 덜 뿌렸다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니야. 그 대신 아빠가 이 안에 얼마나 충전물을 충실하게 많이 넣는데. 이게 냉동실에 넣었다가 지금 나온 지 한 3시간 정도 됐습니다. 어, 예쁘게 들어왔네.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. 어, 색깔 여기에도 건포도 넣었어요? 당연하지. 색깔도 예쁘네. 어, 색깔도 예쁘네. 견과류가 이게 온갖 네가 아까워하는, 나 죽이 아까워하는 브라질 너트를 많이 넣었어. 이게 조금 더 숙성되면 좋을 텐데, 빵 만들고 나서. 숙성돼야 되는 이유가 없어? 글쎄. 너 이렇게 아빠가 잘 모르는 것만 콕콕 집어서 물어보니.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아무래도 이게 과일을 스캔을 시킨 거예요? 빵? 아니 이제 버터를 발랐고 겉에 슈가 파우더가 있으니까 슈가가 좀 더 안쪽으로 스며들고 버터도 충분히 배고 그럼 더 맛있다는 거죠. 과일을 숙성시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? 과일은 이미 숙성을 시켜서 넣은 거야. 숙성이라는 단어가 안 어울리는데. 그러면 일단 스페셜을 데웠으니까 이번에서 덜 단 거부터 한번 시식을 해보고. 야, 이번 스페셜은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만든 거 중에 제일 나은 거 같아. 왜? 숙성을 잘 시켰거든. 건포도하고 크랜베리를. 그리고 잘 부풀었고. 원래 이게 발효종만 가지고 이렇게 잘 안 부풀어요. 너무 두껍게 자를 필요는 없어. 이제. 아니, 두껍게 자르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. 그래? 응. 오른쪽 스페셜부터 천연 발효종 스페셜, 시막산 스페셜부터 한번 먹고 좀 얘기해봐.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부탁해. 네, 말했다시피 저는 아빠가 만들었다고 해서 더 잘 표현해 줄 필요는 없어. 네, 그런 적은 없어요. 어때? 찜질방 냄새. 이런 충격적인. 그게 무슨 냄새인데? 발효가 잘 됐다는 뜻이에요. 아, 발효가 잘 됐다는 뜻이야? 충격이야. 어때? 겉에가 바삭하네. 겉은 바삭하지? 그리고 약간 커피 느낌이 나지? 커피 향이 나지 않아? 커피 향이 왜 나죠? 왜 나냐고 자꾸. 커피 그런... 넣었어요? 아니 그런 건 아니야. 근데 이게 건포도로 했기 때문에 겉에 있는 건포도가 약간 타면서
거기서 약간 커피랑 비슷한 향이 나는 거지. 어때? 잘 모르겠어? 되게 반응이 지금 신동찼네. 맛있는데? 이게 좀 가벼워진 것 같아. 왜 안 해? 어. 옛날에는 아래가 좀 묵직했을 때 옛날에 되게 묵직했었는데 좀 약간 발효가 더 잘 됐어. 무거운 게 좋아? 가벼운 게 나은 거 가벼운 게 낫지. 발효가 잘 됐어 이거는. 내가 차에다 싣고 갈 때 그 조수석에 카시트를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발효종을 가져갔거든. 그동안은 가는 동안 식어가지고 좀 힘이 없었어. 이번에는 좀 따뜻하게 했더니 여기서 커피향이 안 나요. 그지? 커피향이 좀 난다니까? 이게 어, 껍질입니다. 커피 맛있다. 어, 그지? 건포도 때문은 아닌 것 같아. 건포도 때문은 아닌 것 같아. 어, 그래? 그냥 겉이 좀 타서. 건포도를 넣을 필요 없어. 그래도 이건 건포도로 해야 돼. 그래야 맛있어. 제일 맛있어. 맛있지? 이게 처음에 딱 씹었을 때 껍질에서 약간 커피 향이 나면서 맞아. 깊이가 있다고. 그게 중요해 이게. 근데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워. 일단 발효가 잘 돼야 되고 종이 좋아야 돼. 맛있네. 맛있어? 다행이다. 아, 내가 지금까지 만든 거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. 스페셜 중에서. 이런 스페셜은 진짜 구하기 어려워. 이런 거 파는 데 없어. 맛있네. 리퀴드 좀 풍미가 있어. 근데 이거 그냥 태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발효가 잘 돼야 되고 맛이 있어. 종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껍질 맛도 달라져. 이제는 여기다가 건포도 크랜베리 안 넣고 호두만 넣었으면 좋겠다. 예, 크랜베리까지 괜찮아. 크랜베리까지는 괜찮아? 다행이다. 아빠는 크랜베리가 좋아. 좀 맛있을까? 맛있어? 이거. 어떻게 이거. 맛있어 구체적으로? 그러니까 호두가 씹히면서 나는 어쨌든 입천장을 감싸는 듯한 고소한 맛이 있어요. 입천장을 감싸는 듯한 마치 랩으로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고소함과 이 겉의 그 바삭한 맛이 합쳐져서 입을 이렇게 마른 듯한 고소한 맛. 뱅쇼를 한번 먹어봐야죠. 뱅쇼가 원래 이렇게 신 거야? 아니 여기다 원래 설탕이나 꿀을 넣기도 하는데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설탕이나 꿀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? 윤재는 정말 솔직하구나. 드디어 대망의 슈톨렌 한번 평가 좀 해줘봐. 슈톨렌 심혈을 기울였는데 내가 냉정하게. 잠깐만 생각을 좀 정리할게. 생각을 정리해야 돼?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파운드케이크 느낌이 나네. 그래? 약간 포석포석해? 포근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이 색깔은 너무 예쁘다. 이 안에 있는 이 색깔 이전과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? 예전에는 이렇게 부드럽지 않았었거든요. 이거 되게 부드럽다. 근데 완전 예전에 사온 거 있잖아요. 그건 완전 다른 맛이야. 이게. 완전 다른 맛이야? 그거는 이 겉에 이 안에 있는 빵의 느낌부터 달라. 사과종 빵들은 이런 빵에 겉에만 이렇게 돼 있고요. 슈톨렌은 발효를 많이 하면 안 됐대. 그래서 이거는 발효를 한 15분밖에 안 했어. 근데 이거를 발효를 더 하잖아? 그럼 빵처럼 되는 거라. 이건 발효를 늦게 하는 게 중요하다. 아니 근데 발효가 아니라 발효의 문제가 아니라 향도 달라. 약간 좀 더 느끼한 맛이 있어요. 그리고 이 버터의 맛이 밑으로 스며들게 하는 걸 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이거는 이런 빵 맛이 아니야 그냥. 맞아 이건 과자래 원래 슈톨렌. 빵이 아니라. 아니 그냥 다른 거야. 이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달콤한 맛이 있어. 근데 옛날에 사가져온 건 그냥 빵 맛이야. 그러니까 빵 위에다가 이제 슈퍼파이더를 설탕을 뿌린 거야. 이게 어떤 게 인정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과자 정도의 느낌의 단맛이 있어. 이게 과자야 원래야 슈톨렌이? 크리스마스 때 먹는 과자. 다시 찾아봐. 어디 인터넷. 너는 아빠 말보다 인터넷을 더 믿는구나. 당연하죠. 당연하대. 근데 이거는 많이 못 먹겠어. 딱 단 게 나. 원래 이거 하나 한 조각 먹는 거야 커피랑. 약 얇게요. 확실히 맛이 달라. 다른 계통의 맛이지. 과일 케이크예요 과자가 아니고. 과일 케이크. 아무튼 이건 케이크의 맛이 나. 그 저대 거 빵의 맛이 나. 야 케이크에 가깝잖아 이게. 케이크에 가까워 이게. 이번 빵은 다 스페셜하고 슈톨렌 다 성공적이지. 역시 빵을 자꾸 만드니까 컨트롤이 되더라고. 믹싱할 때 이게 반죽에 얼마나 수분이 들어가나 이런 거 하고 발효 같은 것들을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. 이 안에 전체적으로 버터향이 많이 나고 이게 맛이 이 안으로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.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약간 은재가 말한 대로 파운드 케이크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? 그런 식으로 이게 꽉 찬 느낌이 있는 거야, 꽉 찬 느낌이. 아, 이게 파운드 케이크네. 버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고, 그리고 향도, 버터 향이 나. 럼 향도 나? 파운드 케이크 보통 약간 이런 느끼한 버터 맛이 많이 나거든. 반죽할 때 버터 넣나? 반죽할 때도 넣어. 아, 레몬 파운드 케이크 같은 맛이 약간 나요. 저 스페셜도 크랜베리하고 건포도를 럼에다가 전처리한 거야. 럼하고 와인하고 그냥 무지하게 원가가 비싼 거지. 맛있을 수밖에 없지. 여기에 이제 버터가 들어갔다라는 게 이 그 밀가루 할 때 그때부터가 이제 다른 거네. 다른 거는 버터가 안 들어간 것 같아. 이거는 반죽할 때 전생지가 있고 본반죽이 있어. 그래서 본반죽에는
버터를 넣어줘. 버터하고 계란도 들어갔고. 근데 다 부질없는 논쟁이야. 나는 슈톨렌 안 먹을 거니까. 옛날에는 슈톨렌 처음 먹고 무지 감동해서 하루에 한 조각씩 먹었는데 발효종 빵 맛을 알게 되니까 그냥 스페셜 먹지. 왜 골치 아프게 슈톨렌 만들어서 먹는지. 나는 그쪽이 아니에요. 버터, 계란, 우유는 맛이 있건 없건 많이 못 먹겠어.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빵은 아닌데 일종의 과자로서. 내가 좋아할 스타일. 네가 좋아할 스타일이긴 하지만 과자로서 크리스마스 때 기념 삼아서 한 조각 먹고 이웃들에게 케이크. 이웃들과 나눈다.